네, 안녕하세요. 잘될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운전하시죠.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오늘부터는 또 내일이 쉬는 날이라 토요일 같은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지금 출근을 했고요. 좀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인데 제가 엊그제 샵을 들렸는데 전동 샵 사장님이 요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차량에 이렇게 푹신한 그 쿠션인데요. 이게 원래 S16 프로의 기본 그 파워패드가 있거든요. 파워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이 파워패드를 붙이면은 이 폭이 너무 커져가지고 되게 불편해서 저는 파워패드를 띄었습니다. 근데 파워패드 대체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푹신푹신해가지고 이게 누르면은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서 이 정강이 무릎을 여기다가 이렇게 압착을 하면은 이게 전동이를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워패드 효과가 조금 있는데 의외로 쓸만하더라고요. 네, 가격도 뭐 10,000원도 안 되고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S16 프로 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게 무게가 좀 나가니까 제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붙여가지고 제동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18시 48분. 여기는 태전동입니다. 네. 태전동 라테팡스 네, 빌라이고요. 저는 여기 만석정 쪽 경기약국 통보장호 쪽을 유심히 보면서 네. 없으면은 이제 삼동에 골프장이 있죠. 네, 거기서 장거리 골프 잘 나오니까 중대동 여기 물빛공원에서도 나오고요. 내려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정신 차리겠습니다. 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히네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식당 이름이 태전로 114라는 식당인데요. 거기서도 콜이 나오는데, 태전로 114. 주소지가 식당 이름이더라고요. 네. 저기서 콜 잡은 기억도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만석정이 있습니다. 만석정. 저 앞에 만석정이 있는데요. 그 만석정 골목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오늘 문 안 열었네요. 오늘 쉬는 데가 맞나 봅니다. 내일이 쉬는 날이라. 네, 현재 시간 7시 19시 37분. 여기는 이천 신둔면 수강입니다. 네, 여기가 신둔 도해촌역 근처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도로를 타고 가면 곤지암이고요. 네, 곤지암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천 시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 뭐 대한민국 장어, 저기 장어 큰 장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홍박사 생고기도 있고 하니까요. 여기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지하철 타고 부바 쪽으로 가도 되고 시간도 괜찮네요. 네. 여기 뭐 이천 쌀밥집이 많은데 쌀밥집에서는 콜이 별로 안 나오죠. 네, 방금 여기 서이천 IC 근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졌는데. 양주시 가는 게 11만원짜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경상도 양주시였습니다. 네, 시간은 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오기가 참 그렇죠. 네, 한 20만원 주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좋은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깜깜해져가지고 모전니 가는 거 잡았습니다. 여기 근처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6분. 여기는 2000 104면 모전니 현대 아파트 앞입니다. 모전 현대 아파트. 네, 여긴 증포동 옆이고요. 저는 증포동 쪽으로 가면서 또 다음 골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평택 고덕 가는 거 잡았는데요. 이 경유지가 두 군데나 있네요. 네, 평택 가는 거 취소했고요.
경유지가 두 군데나 더 있네요. 네. 그래서 오산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오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산은 이거 외산미동 경유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23시 16분. 여기는 오산시 원동입니다. 오산아이시 근처고요. 이마트 근처네요. 와, 오다가 영동고속도로가 공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산시청 쪽으로 가면서 이제 장거리 콜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늑한빌. 아, 이거 40분째 죽어가고 있습니다. 40분. 네, 단독배정권이 20분 남았으니까 40분이네요. 와, 죄다 똥콜입니다. 죄다 똥콜.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서울 성북동 가는 거. 보문로. 와. 포인트로 5만 얼마. 놓쳤습니다. 아, 끝. 네, 현재 시간 1시 29분. 여기는 능평리 같은 능원입니다. 네, 여기 황소고집 2호점, 1호점인가? 네, 그 옆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저 능평 3거리입니다, 앞에가. 와, 오산에서 너무 1시간 반 이상을 죽어가지고 멘탈이 나갔는데. 간신히 탈출을 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능평리 쪽으로 해서 신현리 서현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 타고 나갈 만한 길이 그쪽이니까. 그렇다고 문영리로 갈 수는 없고. 네, 이동하겠습니다. 와, 이천에서 콜마노로 카카오콜을 잡고서 취소를 한번 했는데 콜마노 배차 제한이 걸렸네요. 주간 배차 제한. 그러니까 콜마노로 카카오콜을 못 잡게 돼 있네요. 와, 이런 그것 때문에 지금 저 판교에서 남양주 가는 거 떴었는데 주간 배차 제한으로 못 잡았습니다. 아쉬워라. 여기는 서현역입니다. 1시 53분입니다. 아, 미쳤다. 네. 양수리, 양서면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양수리네요. 양수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팔당으로 넘어가야겠네. 오래간만에 라이딩을 또 해야 되겠네. 현재 시간 2시 40분. 여기는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입니다. 네. 여기가 양수역 근처네요. 뭐 뜬금포가 뜨긴 뜨더라고요. 여기도 뜬금포가 뜨긴 바라면서. 근데 오다 보니까 업소에 다 불이 꺼져가지고 사실은 뭐 내일도, 그러니까 오늘 쉬는 날이고 그래가지고 라이딩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라이딩. 저는 이제 양수역으로 가서요 양평대교 쪽으로 넘어가도 되고, 여기 철길 옆에 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건너가게 돼 있더라고요. 옛날 철교로, 철교를 또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로 만들어 놓은 도로도 있고 해서 아마 경춘길로 라이딩을 해서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방에 고글을 들고 다니거든요. 요즘에는 날씨가 더워서 경춘 라이딩길에 아마 날벌레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팔당대교 근처 가면 또 벌레들이 많아서 고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글을 착용하고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플을 켜볼까요? 네, 어플을 켰는데 보이시죠? 네, 없습니다. 네, 양수역, 양수리 목자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앞에가 양수역이네요. 네, 아, 이 양수역을 건너가야 됩니다. 뺑 돌아서 건너가가지고. 네, 구리까지 한 26, 7km 정도 되니까요. 와, 이거, 한 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라이딩, 네. 지금 예정 시간은 1시간 45분 걸리는 건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안 걸리거든요. 네,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팔당대교 거의 다 왔고요. 여기 이제 하천 옆으로 가니까 좀 덜 무섭네요. 와, 방금 전에 엄청 무서웠습니다. 예전에는 반대편에서 전동을 타는 기사님이 한번 지나가서 별로 안 무서웠는데 오늘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네요. 이러다 갑자기 들짐승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엄청 깜놀할 것 같은데 다행히 여기 하천변에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팔당대교를 건넜고요. 저 건너편이 덕풍동입니다. 네, 덕풍동. 네, 여기 한강변을 지금 라이딩하고 있고 그 오다가 보니까 자전거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한두 명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 지나가셨고요. 네. 할만하네요. 네. 날파리가 의외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덕소. 네. 시간이 의외로 한 30분 정도 단축이 된 것 같네요. 네. 네, 3시 46분 여기는 수석동입니다. 네, 방금 버드나무집 지났고요. 한 4시까지는 구리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에 트루카가 있네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한번 쉬었는데 이게 발바닥이 아프네요. 네, 무릎은 좀 덜 아픈데 서스펜션 휠이라 무릎은 덜 아픈데 발바닥이 저리네요. 그냥 편하게 트루카가 있으면은 구리까지 가서, 없으면은 그 가운소방서 앞에 왕숙천 해장국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수석동입니다. 네, 4시 9분 여기서 한 21분 걸리네요. 네, 트루카를 탔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이죠. 오늘 또 휴일인데 오늘 출근해야죠. 현충일날은 원래 콜 없죠. 콜이 없는데 그래도 콜은 나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